비 오는 날에 정원 탐색 나섰습니다. 아, 비 오니까 어둑어둑하니 벌써 흐리는 느낌이에요. 안방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조닥조닥. 비가 좀, 양이 좀 많네요. 얘는 꽃범의 꽃이라는 나이. 진짜 예쁜 나이죠. 요즘 꽃범의 꽃이 철이에요. 진짜 색감, 핑크 색감이 제대로 있는 아이예요. 얘도 잘 번지는 아이예요. 꽃범의 꼬리. 꽃범이라 소리 들을 만하게 예쁜 아이예요. 나임라이트 목수국이에요. 꽃이요. 엄청 오래가요. 꽃이 피었는지 지었는지 모를 만큼 오래가는 나이예요. 꽃이 엄청 탐스러워요. 꽃범이 꼬리 키가 커가지고 옆으로 누웠어요. 풍선초예요. 풍선초. 풍선초가 하늘하늘 아주 여린 꽃이 하얗게 펴있어요. 풍선이 엄청 많이 달렸죠. 풍선. 이게 갈색 들어 있는 씨예요. 씨, 씨가. 연자예요. 외목대 연자. 아주 튼실하게 잘, 여름 잘 났어요. 아, 비가 제법 세게 옵니다.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 아, 치설송. 꽃이 많이 맺혔어요. 이 치설송은, 잎보다 꽃이 아주 곱고 예쁜 아이예요. 꽃이 많이 맺혔네요. 블루 서프라이즈요. 콜리딘지 않아요. 얼굴 자랑 미인이 됐어요. 로망입니다. 작은 분에, 아주 소분에 숨어진 로망이고, 이곳에도 콜리딘지 않아요. Thank you.
작은 분 세트랍니다. 여기는 당근이 국이 엄청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뿌리 없이 커팅 수입된 나이죠. 뿌리 잘 내리고 국에 시와와의 시트랍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물이 예쁘게 들어서 예쁘죠. 상인이에요. 동그스러운 한 곡선이 있구나입니다. 상인. 이 아이는 아주 씩씩한 흑베리예요. 흑베리. 아주 잘 크는 아이인데요. 그 뒤에 백봉 같죠? 백봉. 얼굴이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잘 컸죠. 화분이 큰, 제법 커요. 이제 주먹보다도 크네요. 얼굴이. 만드길라 꽃이 이제 대번 하나씩 이제 색감이 아주 진하게 나타났어요. 만드길라가 이제 밖에서 아주 튼튼해졌어요. 이 아이는 완전 노지형인가봐요. 밖에서 커야지만 건강한 것 같아요. 아주 정열적인 꽃을 피우는 만드길라예요. 블랙 리스틱입니다. 이 아이도 뿌리 거의 다 내려서 이제 좀 정착 중에 있습니다. 블랙 리프팅. 저녁때야 팔짝 튀어주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얘 이름이 엔젤 트럼펫 하고 비슷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엔젤 트럼펫은 아래로 달리는데 이 아이는 약간 위로 윗방향으로 피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꽃대가 위로 이렇게 올라왔죠. 또 꽃은 아주 뽀얀이 너무 예쁘답니다. 특히 저녁 무렵에 피어나기 때문에 더 화사하니 예쁘답니다. 아주 생명력이 아주 끝내주는 아이죠. 공손하죠. 공손화 잘 하시는 공손화. 저도 빛나네요. 이 노란 분꽃 좀 보세요. 노란색 분꽃 너무 너무 예뻐요. 꽃이 여기저기 막 꽃이라서 너무 예뻐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여기가 아주 기특하죠. 햇볕에만 내놓으면 아주 쭉쭉 뻗어서 아주 꽃도 열심히 피워주고 우리나라 채송화 아주 거의 비슷한데 얘가 생명력이 가지예요. 그리고 비름나물, 나물하고도 비슷해요. 생긴 것이. 비름나물도 완전 생명력 끝내주잖아요. 밭에서 완전 천대받는데 예뻐요. 이 아이 키워볼만 하고요. 사랑초 보라색 사랑초가 지금 빵을 맺혀서
쭈쭈가 집에 안 들어가고 쭈쭈 집에 들어가 쭈쭈 아유 왜 불 맞고 있어 들어가 쭈쭈야 집에 들어가 방아 꽃도 너무 예쁘죠? 보라보라하니 꽃도 엄청 통통하게 피었습니다.